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자, 저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이죠. 식물병리학 오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병리학이 무엇이냐? 병, 병병자에다가 리자가 다스릴 리자죠. 즉 식물병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해서 식물병리학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발생하는 병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왜 발생했는지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감염원의 어떤 생리나 생태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학문이 바로 이 병리학인 것이죠. 그래서 자 식물병리학 중에 저희 첫 번째 식물병의 원인 제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전자칠판에 이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개중에는 이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정리하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교재를 보면서 이것은 알아두세요 라는 것들은 체크를 해두시고 제가 이제 전자칠판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해올 때 색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초록색이 있고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한 것들이 있어요. 줄치는 것도 있고 또는 그 글씨 전체를 색깔을 입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 중요한 것들이다. 시험에 기출이 많이 되었던 문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란색하고 초록색 중에 저는 이제 초록색에 더 중요도를 많이 두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색깔로 된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암기를 해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식물병의 원인에서 저희 1번 그 작은 1번이죠 식물병리 일반에서 식물병 일반 있죠. 자 식물병 일반은 정리하지 않고 저 교재를 보시면 그냥 식물병의 내용들이죠. 식물병 식물에 일어나는 질병들을 식물병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서 어떤 생리 기능의 이상을 가져온다던가 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던가 라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식물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식물병리학의 역사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이 중에 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식물병리학의 역사에서 역사적 피해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저희 이 식물병리학이라는 이 병리 학문의 어떤 시초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감자 역병이었어요. 아일랜드의 1800년대에 굉장히 감자 역병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아일랜드에서는 빵도 먹지만 감자도 주식의 일부였기 때문에 감자가 흉년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기근을 가져왔죠. 그래서 심지어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150만 명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발생을 시킨 바로 그 병이 바로 감자 역병이에요. 그래서 이 감자 역병이 조사하다 보니 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밝혀내는 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 병리학이라는 것이 발단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피해 뭐 감자 역병, 벽계 시무늬병, 커피 녹병, 수박 덩굴 쪼김병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식물 병리학의 발달에 여러분들이 유명하신 어떤 식물학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드베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드베리 같은 경우는 깐부기병, 감자역병, 맹류줄기녹병 등 굉장히 많은 병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식물병리학, 즉 식물병원학의 개조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거, 그건 제가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드베리가 그냥 굉장히 뭐 식물병리학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쿤이라고 있죠. 그 도거죠, 도거 여러분. 쿤이라는 것은 이분도 뭐 이런 식물 치병학의 개조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밑에 그 오른쪽 이제 가시면 하르티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 식물
식물을 보호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한자로 수병학이라고 되어 있죠. 수병학을 저술을 했어요. 근데 수병학이라는 건 주로 이제 수목에 식물병 내에서도 주로 수목에 관련된 수목병을 그 연구를 하신 분이 하르티그였죠. 그래서 산림기사산업기사는 이분이 많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미아르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게 프랑스 식물학자에서 발음을 미아르데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를 봐서 어쩌다가 이제 황상동액과 그 석회를 섞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번 뿌렸더니 굉장히 많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냐? 바로 보르도액이라는 보호살균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보르도액도 우리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많이 나오죠. 보르도액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보호살균제이다.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균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그 액제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르도액을 만들었다 정도? 누가? 미아르데가 정도. 이제 그 밑에 이제 버릴이라는 사람이 있죠. 버릴이라고도 부르는 이분이 이제 문제에 우리 내는 종종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버릴이라는 분은 세균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어떠한 병을 일으키는구나라고 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버릴이다. 그래서 버릴은 종종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과화성병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그것이 바로 세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어휘로 문제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요 어휘는 적어져 있지 않으니까 같이 적어놓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시죠. 근데 그거 한번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병의 성립에서 병의 원인, 첫 번째 병원과 병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무엇이고 병원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좀 한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보통 이런 한 학문에 대해서 공부할 땐 여러분 한자를 보면 그 뜻을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90% 이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도 잘 알아두고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병원, 병의 원인이에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 즉 병원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는 이제 병원체, 보통 병원을 병원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병을 일으키는 어떤 생물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뭉뚱그려 병원체라고 하고 그 병원체 중에서도 특히 균인 종류, 세균이라든지 진균이라든지 균인 종류, 균으로 끝나는 것들은 특히 그냥 병원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렇다라는 것. 자, 병원성은 무엇이냐? 병을 누가? 병원체가 기주식물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성이다라고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정의들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줄만 쳐놨죠. 정의들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제에 섞여 나온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의 요인, 두 번째, 이 네모에 병의 요인, 병의 요인에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병의 요인은 주된 요인인 주인과 부가적 요인인 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주인과 유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병에 직접적으로 관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주된 요인이다 해서 주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병원체,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원체라든지 병원균이라든지. 그렇죠? 자, 유인, 부가적인 어떤 요인이 된다라고 했죠. 이 주인을 도와서 발병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 뭐 기상 조건이 딱 떨어졌다든지 또는 환경 조건이 또는 토양 조건이 굉장히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 뭐예요? 유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 이제 그 교재에 나왔죠. 고구마 무름병이라는 게 나왔어요. 고구마 무름병은 상처가 나야지 상처 부위로 병원체가 들어가서 그럼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닭이 먼저나 병아리가 먼저냐 이거죠. 어떤 걸 주인이고 어떤 걸 유인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상처냐 아니면 병원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고구마 무름병 같은 경우 구분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과연 그
질소질비료를 여러분 비료 중에 저희는 이제 비료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만 계속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비료 중에 이제 질소질 비료가 있어요. 질소질 같은 경우는 식물을 어떻게 하냐면 식물을 영양생장을 하게 만듭니다. 영양생장을 하게 만들어서 좀 더 키가 크려고 하고 좀 더 영양생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생장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짜라고요. 늦자라게 돼요. 자, 우짜라면 어떻게 돼요? 뭐 식물 각종 식물이 우짜라면 어떻게 돼요? 가늘어져요. 줄기가 가늘어져요. 그렇죠? 줄기가 가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자,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연약해지기 쉽겠죠. 또한 늦자라요. 자, 늦자란다는 것은 늦게까지 자란다는 계속 생장을 해요. 그러면 자 겨울이 오고 있는데 늦게까지 계속 자라버리면 안 그래도 연약한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동해 등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과잉하면 식물에는 여러 가지 식물병을 발생시키지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 식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과잉을 했다라는 것은 얘는 뭐예요? 바로 유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 식물체, 병원체들이 또는 병원균이 그 식물에 들어와서 그 식물에 그 감염을 하고 병을 퍼뜨리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 이제 질소질 비료 가용하면 대표적으로 벼 도열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래서 벼 도열병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식물병 하나하나에 대해 배우고 그 전에 식물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배울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식물병들의 이제 배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물병, 뭐 벼, 도열병과 같은 식물병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름을 계속 숙지하고 이름을 계속 봐두세요. 그러면 다음에 갔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직접적인 그 식물병 하나하나를 배울 때. 자, 그렇다라는 거 빨리빨리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주와 감수성이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기주가 무엇이냐? 기생하다, 기주인주. 즉 기생을 하는 어떤 주인, 즉 누구예요? 기생을 하는 주인이 뭐예요? 병원체가 기생을 하는 주인 누가 되는 거예요? 숙주, 즉 그쵸? 숙주, 기주, 기생을 당하는 그 식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주, 기생을 당하는 것이다. 소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기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지만 소인은 뭐인지 몰라요. 자, 소나라는 것은 근본소, 원인인자예요. 근본적인 원인, 근본소, 원인인. 자, 이것도 한자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소인이라는 건 근본적인 원인, 즉 식물체 자체가 원래부터 그 어떠한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식물체의 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에는 종족소인과 개체소인이라고 있다. 종족에서 일어나는 소인, 얘는 개체, 하나하나의 개체에서 일어나는 소인이다. 종족이라 하면 종이나 품종 등에서 특히 이제 어떤 유전적으로 내가 그 병에 걸리기 쉬운 어떤 품종이라든지 쉬운 종이라든지. 근데 개체라는 것은 이 종 중에서도 또는 품종 중에서도 개체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소인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마다 같은 품종인데도 얘는 괜찮은데 얘는 더 이 병에 잘 걸려.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개체 소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감수성. 감수성이란 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감, 느낄, 감수, 받아들일 수.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렇죠? 느끼고 받아들인다 뭐예요? 어떤 식물이 그 어떤 병원을 감지를 한 다음에 그 감지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병에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을 감수성이라서 감수성이 높다 또는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감수성이 있다 없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이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감수성의 반대말이 바로 저항성인 거죠. 식물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자, 요 부분도 이제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에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교재 내용 자 이제 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초반이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재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선생님은 여기하고 자 모든 어휘를 여러분 토시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똑같이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시험에 잘
나왔던 어떠한 어휘나 문장인데 여기 교재 없다는 것들은 또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똑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이제 보통은 교재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때마다 말해요. 자, 이 부분은 교재 없어요. 정리를 하세요. 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있으면 그때마다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식물병의 발생에 필요한 3대 요인이 있어요. 자, 이것도 거기 문제에는 나와 있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간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식물병이 발생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발생을 하는 그런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겠어요? 그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병원체만 있으면 뭐예요? 병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기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주 또는 기주 식물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가 이제 이 병원체가 기주에 침입을 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환경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병원체는 그냥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요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식물병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거. 자, 이제 병원의 종류 및 형태.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쭉쭉 봐두는 것들이었고 많이 외울 것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각종 병원균, 병원체를 배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외워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도록 할게요. 자, 병원의 종류를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흐름은 앞쪽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 쫙 정리를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에는 종류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생물성 병원이냐 비생물성 병원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도 생물성 병원이라고 나오고 생물적 병원 또는 비생물적 병원이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인 거. 자, 생물성 병원에 의한 생물성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기생을 한다. 기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생물성 병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온도가 뭐 잘못됐다던가 그러니까 온도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다던가 또는 뭐 토양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병이 발생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비생물성 병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기생을 하나요? 기생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이라고 부르고요. 생물성 병원은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기생을 해요. 그래서 생물성 병원에 의한 기생성 병, 얘는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 자, 기생을 하니까 얘는 뭘 해요? 결국 또 전염을 해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 얘는 전염성이 있다 없다? 없다. 비전염성이다. 왜냐? 그때 당시에 어떤 오염에 의해서 대기 오염에 의해서 병이 걸렸다던가 하면 그것이 다른 걸로 전염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 생물체에만 해당하는 일이다라는 얘긴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알아두시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 생물성 병원에 의한 기생성병 요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물,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세균, 진균, 선충, 얘는 동물에 속합니다만 선충,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뭐 요런 것들을 요런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한 개의 어떤 그 기생성병 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실 거고요. 이 생물성 병원에 의한 식물병은 보통 뭐에 의한가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생물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진균에 의한 것이 식물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식물병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특징 그냥 하나 두세요. 생물성 병원에 의한 식물병 중에서는 뭐예요? 진균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이 진균이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 병을. 진균은 또 사상균, 곰팡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분을 좀 뭐 너무 적게 줬다든지 결핍했다든지 또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어떤 피해가 났다든지 병이 일으켰다든지 또는 온도가 잘못됐다 또는 광선을 너무 안 비치거나 또는 너무 비치어서 또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전염을 하지 않지만 그 식물체의 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이다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었죠. 요것도 그냥 하나 같이. 자, 토마토 배꼽 썩은 병 이러면 뭔가 생물에 의해서 뭔가 어떠한 살아있는 병원에 의해서 병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얘는 사실은 뭐예요? 칼슘이 결핍되면 생기는 현상의 병이 바로 이 토마토 배꼽 썩은 병입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그래서 요 얘가 이런 생물성 병원에 의한 병들과 섞어서 문제가 좀 간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마토 배꼽 썩은 병은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뭐다 했을 때 칼슘이 결핍돼서, 즉 영양분의 어떠한 결핍으로 생긴 병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병원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금부터 하나의 이런 병원에 대해, 하나하나의 병원들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균류라는 거 볼게요. 균에는 진균, 세균, 점균이 있는데 우리 점균은 거의 나오지 않고 진균, 세균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해두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균류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엽록소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물 합성을 못한다. 자, 엽록소가 없으면 왜? 자, 엽록체, 즉 엽록소가 있고 엽록소가 모여있는 엽록체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예요?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지 뭘 만들어내요? 유기물을,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엽록소가 없어서 무기물 합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균류의 다 전체적인 특징이다라는 것, 엽록소가 없다. 근데 이제 엽록소가 없다라는 어휘로 더 나왔던 게 아니라 이파랑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제같이 나와주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파랑이라고 적어놨다. 엽록소는 이파랑이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진균, 세균, 점균을 배울 건데 간간이 이제 문제에, 여러분, 이제 저희 진균부터 배울 건데 간간이 문제에 뭐 균류에 대한 특징이 틀린 것은 뭐 맞는 것은 이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데, 그때 균류는 이 세 가지 진균, 세균, 점균에 대한 내용보다는 진균에 대한 내용을 균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물병의 대부분은 뭐라고, 여러분? 바로 이, 그러니까 생물성 그 원인에 의한 식물병은 대부분 뭐예요? 이 진균에 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균류에 대한 뭐 설명을 틀린 것은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진균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 자, 제가 아까 진균은 왜 사상균, 왜 곰팡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진균이라는 것은 그 진 균사를 가지고 있는 실 모양의 균들이에요. 실 모양으로, 굉장히 가는 실 모양으로 실 가닥에 퍼지고 퍼지고 하면서 균이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균인데, 그때 이 실 가닥의 균사, 실사자를 쓰는 거, 균의 실사, 균 그 실 가닥의 균이다 해서 균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 모양의 균사가 발달이 되었어요. 자, 균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사자를 써서 실 모양의 형상상자죠. 실 형상의 균이다 하여서 사상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균은 사상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곰팡이,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아 곰팡이가 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곰팡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 진균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은 말인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요 내용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다세포체이다. 진균은 단세포가 아니다. 세균은 단세포예요. 하지만 이 진균 같은 경우는 다세포다이다는 거. 자, 이제 그 간간이 이제 저희 문제에도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이다 이런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자, 진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세포는, 그쵸? 보통 세포라는 것은 핵이 존재하고 뭐 세포벽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구조물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 중에 핵과 핵막이 있는 것을 진핵생물, 핵과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핵생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포 구조를 가진 생물 중에 세포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도 있고, 세포 구조를 가지는 진핵생물이 있고 원핵생물이 있다. 자, 진핵생물이란 말 그대로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진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핵이 존재하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핵과 핵막이 존재하는 뭐? 진핵생물. 자, 그럼 원핵생물은 뭐냐? 원이 근원원자예요. 근원원자의 핵자예요. 즉 근원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아, 진짜 핵이라는 이름의 핵은 아니고 근원의 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핵산. 핵
안엔 또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핵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게 핵이고 그 핵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핵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이 없다고 핵산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핵과 핵막이 존재한다 그러면 진핵생물 핵과 핵은 없지만 핵산이 있는 핵산은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원핵생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진핵이 뭐고 원핵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선 거예요. 예제에 뭐 예를 들어 뭐 진균은 원핵생물이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발달돼 있다. 세포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연목체 이런 것들이 같이 잘 함유돼 있다라는 얘긴 거죠. 그리고 세포 벽이 있는데 이 핵막과 핵 말고요. 그 세포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는 벽을 바로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키틴으로 되어 있다. 요것도 키틴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다라는 거 같이 세포벽도 있고 핵과 핵막이 있고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고 실모형이 균사 그래서 사상균이다라는 거. 자, 계속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정리하였으나 혹시나 제가 만약에 없거나 있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이따 보기 교재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균은 크게 영양체 부분과 번식체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또는 영양 기관 또는 번식 기관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체 자체를 유지, 이 병원균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관을 영양체다라고 하고요. 번식을 하는 기관을 번식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체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이것도 나오죠. 영양체는 무엇으로? 균사로, 번식체는 포자로. 번식을 하고 영양체는 균사로 영양을 흡수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균 같은 경우는 실모양의 균사라고요. 실모양의 균사가 발달을 하면서 그것을 식물세포 안에 꽂고 영양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즉 영양을 흡수하는 건 뭐예요? 균사죠. 그렇죠? 그리고 번식을 하는 것은 포자 그 아주 작은 포자 한 알 한 알이 퍼지게 되면서 그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이다. 포자는 또 다시 뭐 유성 포자, 무성포자로 나눕니다. 자, 먼저 영양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이해를 돕고자 가지고 왔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식물 세포예요. 또 식물 세포들이 쭉 있습니다만 하나의 식물 세포의 얘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진균이에요. 진균의 지금 뭐예요? 균사예요. 균사가 이제 또 발달하면서 자라납니다. 이 세포 안에 이 균사를 받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라나서 균사 안에 박을 때 부착기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딱 붙을 수 있는 부착기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 밑으로 흡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포 안에 받고 여기서 영양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진균은 자급이 아니고 타급, 다른 곳에서 영양을 섭취한다 해서 타급 영양을 한다라는 말도 예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죠. 진균은 이렇게 흡기를 세포 안에, 식물 세포 안에 받고 영양을 섭취한다, 타급 영양을 한다라는 거. 자, 번식체는 담자체, 포자가 아까 형성된다고 했죠. 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자라는 것인데, 번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포자라는 것인데, 이 포자는 담자체라는 포자 형성 기관이 있어요. 자, 먼저 포자 형성 기관인 담자체가 생기고 거기에서 포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균의 구성은 이렇게 있고 균사는 영양체이고 포자는 번식체이다, 번식 기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를 돕고자 이런 그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번엔 진균의 생식 기관이죠. 거기는 이제 거기에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이러한 큰 이름들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진균의 생식 기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번식 기관, 생식 기관에는 뭐가 있다고요? 포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포자에는 크게 유성 포자와 무성 포자가 있어요. 자. 자 이제 유성이 뭐고 무성이 뭐냐? 우리 번식에도 유성 번식, 무성 번식 있어요. 자, 없을 무 성성자고요. 있을 유 성성자예요. 즉 성이 있고 쟤는 성이 없다. 성이 있다라는 것은 암수라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어떤 개체가 있어서 꼭 그런 암수가 아니어도 어쨌든 두 가지 어떠한 개체가 있어서 그것의 수정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유성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반해서 성이 없다. 즉 단독 하나의 개체가 분열을 하든 분리를 하든 뭐 떨어져 나가든 하면서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 생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성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성생식은 어쨌든 두 개체가 수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뭔가 완전한 세대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와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어떤 완전한 후대를 이룬다 해서 이름이 완전 세대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체 하나 자체가 그 분열을 하든 뭐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에 반해 불완전 세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성생식에 의한 포자를 무성포자, 유성생식에 의한 포자를 유성포자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유성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 포자도 월동을 한 다음에 1차 전염원이라는 것은 월동을 하고 봄에 이제 새로운 첫 번째 전염원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1차 전염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유성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되고 얘가 이제 그 기주식물에서 기거를 하다가 다시 무성생식을 통해서 무성포자를 내고 걔가 이제 그 반복 전염을 하면서 2차 전염원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2차 전염원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포자들이 날리면서 전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1차 전염보다. 하여튼 뭐 요렇다라는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성포자, 유성포자 종류를 외우는 것들이 또 좀 나와요. 무성포자, 뭐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하면 이 중에 하나 나오겠죠. 특히 이제 분생포자 같은 경우는 자, 무성포자, 유성포자를 좀 외우기가 좀 여기는 분생포자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쉬워요. 분, 분리하다, 생, 날생자예요. 다음 세대를 이루는데 낳는데 날생자니까 다음 세대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다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로 태어나는데 뭐예요? 분리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성포자예요? 아니에요. 분리해서 태어나니까 얘는 뭐예요? 무성포자예요. 마찬가지로 유주포자라는 것이 있어요. 놀유 달릴 주예요. 놀고 달리는 포자예요. 얘 같은 경우 특이하게 다른 포자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데 유주포자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의 작은 거리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주포자도 뭐냐면 바로 무성적으로 만들어진 포자다. 무성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자다라는 거. 그리고 녹병포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진균을 배우면서 또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은 종류를 그냥 한번 외워보시라는 거. 무작정.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유성포자에는 남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접합포자라는 게 있고 얘는 난균이라는 것의 포자, 얘는 잔항균이라는 것의 포자, 얘는 담자균, 얘는 접합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뒤에서 배웁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수정에 의해서 어떠한 유성의 번식 방법으로 태어난 포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유성포자, 무성포자 묻는 경우와 요 정의, 뭐 불완전 세대가 어떤 건지, 완전 세대가 어떤 건지 등등 요 포자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균을 저희가 진균도 제가 아까 이쪽 그림에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무슨 여러분 막 같은 게 존재하죠? 그렇죠? 진균에도 이렇게 균사가 굉장히 많은 균사가 뻗을 때 균사 안쪽에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막이 있냐 없냐 또는 그 포자의 어떤 생성 방법이라든지 포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또 진균은 또 몇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류로 크게 나누고 이것들에 또 세세하게 또 여러 가지 균들이 이 안에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소분류가. 어쨌든 진균에는 또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이 있고 조균에는 난균류와 또 접합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볼 거고요. 이 그림은 뒤에 거 이제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이 있다고 했고 우선 두 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조균, 진균 중에 조균이에요. 조균이라는 것, 조균은 여러분 큰 특징이 다른 잔항균이나 담자균이나 불완전균은 지금 경막이 어때요, 여러분? 다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조균은 뭐냐면 경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균들과 구분이 좀 쉽다라는 것. 자, 조균에는 그래서 경막이 없어 다른 진균과 쉽게 구별을 하고 핵은 하나의 단핵이 아니라 다핵이다. 핵이 여러 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하나 알아둬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유주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놀유 달릴주예요. 그쵸? 놀고 달리는 그런 놀고 달릴 수 있는, 즉 뭐예요? 운동성이 있는, 이동성이 있는 포자를 우리는 유주자, 유주포자라고 했기에요. 아까 유주자, 유주포자는 무슨 포자라고 했죠, 여러분? 무성포자예요. 무성적으로, 무성적으로 만들어진 것, 어떤 수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성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주포자이고, 이 유주자를 형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유주자를 형성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균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주자를 형성하지 않은 걸 접합균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그러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난균류를 유주자균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유주자 문제를 낼 때는 난균류, 난균류의 포자 형태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유주자를 형성하는 것을 난균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접합균류다. 다 얘는 뭐다? 조균이다라는 거. 얘네는 경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주자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주식물에 스스로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편모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편모라는 것은 어떠한 긴 털같이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꼬리같이 생긴 것, 그런 것들을 움직여서 그 운동하여서 기주식물에 도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잔항균 보도록 할게요. 진균의 두 번째 잔항균입니다. 잔항균은 균 조직으로, 그 균사 조직으로 균핵과 자자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 균핵, 그 균사의 핵이, 핵이네. 여러분, 핵이라는 말은 다 동그란 어떤 덩어리의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균사 조직이 동그랗게 뭉쳐 있는 형태를 균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자라는 것은 균사가 굉장히 그 기주식물에 치밀하게 붙어 있는 걸 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어쨌든 뭐예요? 균사 조직이에요. 균사의 어떤 모임이에요. 균사의 모임 덩어리. 얘는 덩어리의 형태이고 얘는 어떠한 치밀하게 딱 붙어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런 균핵과 자자를 형성한다. 균의 어떤 균 다발, 균 조직으로서 잔항균류는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잔항균도 마찬가지로 무성생식을 하는 것이 있고 유성생식을 하는 것이 있다. 포자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무성생식은 불완전세대라고 부르고 유성생식은 완전세대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개의 개체가 있어서 뭐 암수가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개의 개체가 있어서 완벽하게 완전한 세대를 이뤘다 해서 완전세대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유성생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잔항포자이고 무성생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야? 분생포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생포자라는 것은 분리하다 불자의 날생자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이 분리함으로써 태어나는 것. 그렇죠? 분리. 그것은 바로 유성적인 번식이 아니고 무성적인 거죠. 그래서 분생포자는 무성생식, 그리고 유성생식의 중에 유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잔항포자. 이거 잔항균류에서 유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잔항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그 유성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되고 걔가 이제 그 봄에 이제 1차 전염원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뭐예요? 그 무성적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생포자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2차 전염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 잔항균까지가 이런 것이고요. 교재 이제 그 잔항균에 대한 것에 뭐 잔항 속에 8개의 잔항 포자가 만들어지면 뭐 이런 말들이 있길래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게 지금 이 밑에가 여러분 지금 이 밑에가 뭐냐면 제가 여기 색깔로 한번 좀 해볼까요? 이 밑에가 지금 기주식물이에요. 기주식물이고 지금 여기 보면 균사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균사들이 막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균사들이 그 기주식물 위에 완전히 뻗어 있고 균사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뭐냐면 균사가 뻗으면서 요게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뚜루룩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분생포자예요. 분생포자. 분생포자 나달 알갱이들이 이 균사에 붙어 있고 이 균사가 지금 식물에 흡기를 받고 여기 흡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흡기를 받고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잔항구입니다. 요게 잔항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머니 같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 바로 잔항입니다. 지금은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이 잔항이 잔항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잔항구에서 잔항이 나오고 그 잔항 안에 뭐예요? 잔항 포자가 들어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잔항구 안으로 잔항이 어쨌든 그 잔항 포자의 주머니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잔항 포자가 몇 개씩
대개는 8개씩.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교재에 8개씩 잔항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형태가, 이 잔항을 싸고 있는 형태가 잔항구인 것도 있고요. 잔항반, 반이라는 거 소반, 이렇게 접시같이 생긴 거 잔항반인 것도 있고요. 잔항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잔항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담는 모양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잔항각, 잔항반, 잔항구 등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잔항이라는 잔항포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잔항포자가 8개씩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잔항균의 어떤 모양새 한번 제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진균의 세 번째 담자균입니다. 담자균. 담자균과 불안정균도 뭐예요? 경막이 다 있다. 그쵸? 조균에만 경막이 없었다라는 것. 조균은 다시 뭐예요, 여러분? 난균류와 접합균류가 또 나눴다. 난균류 유지자를 가지고 있다 등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얘는 아까 담자기, 즉 담자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담자기는 아까 포자 형성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자 생성 기관에서 담자 포자를 만든다 하여서 얘 이름이 담자균류이다라는 거. 담자포자. 아까 담자포자는 뭐였어요, 여러분? 유성생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성포자인 거예요. 그쵸? 유성포자인 담자포자를 만드는 균이 바로 담자균이다. 그래서 이 담자균에는 다시 또 깐부기병, 녹병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또 깐부기병, 녹병균이 바로 이 담자균이다. 즉, 그러면 깐부기병, 녹병균은 뭐예요? 진균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녹병균 같은 경우, 녹병균의 생활사 뒤에 또 나오면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녹병균은 녹병포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포자 형태를 1년 동안 생활사를 완성을 해야지만이 녹병이라는 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를 바꿔가는데, 이때 이 말 그대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포자에서 겨울포자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겨울포자의 하나의 겨울포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화를 해서 뭘 내냐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에 뭘 냈어요? 전균사를, 균사를 냈어요. 근데 이것을 네 가닥 앞으로 그 네 가닥으로 길쭉하게 나온 균사에서 전균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전균사를 내고, 전균사 끝에 뭐가 열리냐면 바로 제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담자포자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제 녹병균에서는 이 담자포자를 소생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소생자가 이렇게 네 개가 열리게 되고 얘가 또 날아가서 여러 가지 그 녹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균사, 즉 이 담자포자를 만드는 형성하는 기간이니까 담자기인 거죠. 그렇죠? 아까 담자기가 포자 형성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것을 녹병균에선 전균사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뭐 이렇다라는 것을 녹병균 그냥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안정균류. 요 불안정균류가 은근 잔항균류 과 함께 불안정균류도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얘는 유성세대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무성세대를 우리는 무성생식을 하는 무성포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불안전세대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유성세대가 없으니까 유동세대가 없는 이러한 균류는 아 불안정균류로 우리가 불안정균류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자 모아놓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성세대가 있지 않고 얘는 뭐예요? 무성생식만으로 그 무성번식, 무성생식, 그러니까 뭐 즉 그 중에서 무성생식이란 뭐예요? 분생포자 만으로 그런 번식을 하고 생식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불안전균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 잘 나온다라는 것. 무성생식만으로 또는 뭐 분생포자만으로 또는 유성세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다? 이것은 불안전균류이다. 무엇 중에? 진균 중에다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안전균 각각의 진균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균. 세균의 학이 앞서서 교재 보시면 그 별표에 보면 진균의 분류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따로 이렇게만은 하지 않았죠. 뭐 진균부, 유주자균, 뭐 접합균, 아부, 뭐 잔항균, 아부, 담자균, 불안정균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유주자균부터 보시면 유주자를 가지며 유성포자는 남포자이다. 아까 제가 유성포자 종류 쫙 정리했잖아요. 남포자. 그렇죠? 남포자. 유주자는 무성포자, 남포자는 유성포자였어요. 얘는 유주자균 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접합균에서 유성포자, 접합포자가 바로 유성포자. 그 다음에 잔항균에서는 아까 잔항포자가 유성포자였죠. 그리고 분생포자가 무성포자였고, 그 다음에 담자균에서는 담자
담포자가 바로 담자포자예요. 담자포자가 담포자예요. 그것이 바로 유성포자이다. 그래서 불안정균 아부에는 유성포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풀었지만 저는 아까 간단하게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 요걸 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얘는 난균 중에는 잔항균 중에는 담자균 중에는 접합균 중에 이런 것들이 바로 유성포자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런 이름이 나온 것들은 바로 무성포자이다라는 것. 시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세균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